그때에도 여러분을 지으신 분, 여러분에게 생명을 이렇게 잉태하게 하신 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모르지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살포시 오셔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외로워하고 있는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눈을 좀 감으시고 그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듣도록 들려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한단다. 여러분이 위로해 줘야 돼요. 점점 자라요. 근데 여전히 엄마 아빠는 바빠. 그리고 입에다 열기만 하면 니까지.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해줘. 내가 너를 낳지 말았어야 했어.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죽고 싶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아이에게 좀 부담도담. 아니야, 너 잘 태어났어. 너 잘 태어났어.